경기도의 한 동물농장. 10년 전부터 영수 씨가 아버지를 도와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 형! 아니, 형이 연락도 없이 농장에 웬일이야? 야, 아니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어? 승환아! 아이고, 아버지. 이거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일에 웬일이냐? 응? 아유, 아버지 뵌 적도 오래됐고 그래서 휴가를 내서 왔죠.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럼 뭐, 보시다시피 건강하다.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그랬어? 자자, 저 들어가자. 응? 야, 둘째야, 그 좀 먹을 거 좀 꺼내놔라. 응, 가자. 아이고. 큰아들 승환 씨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런데 웬일인지 영수 씨 부부는 달갑지 않은 눈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태 씨의 농장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얘들아! 저 나와봐라! 네! 왜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한 녀석이 없어졌어. 아이, 그럴 리가요. 염소 한 마리가 깜짝같이 사라진 건데요. 어? 미순이가 없네? 저게, 이 문 누가 열어놨어? 어? 그러게요. 혹시 형이 그런 거 아니야? 뭐라고? 야,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들고 있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염소부터 찾고 봐요. 미순아! 미순아! 누군가 실수로 염소 사육장 문을 열어놓은 듯한데요. 과연 누구 소행일까요? 조금만 더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쉽게 확인할 수도 있었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가지고 저희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염소가 사라지고 며칠 후 이번엔 너구리 사육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봐라! 야, 어머니! 아버지, 왜요? 아니, 이 변 상태가 왜 이러냐? 어? 형, 어제 형 너구리 사육장에서 서성거리는 거 내가 봤어. 대체 뭔 짓을 한 거야? 뭐, 임마? 너 이 자식 말 다 했어? 너구리 담당은 너잖아! 그래요, 서방님! 말씀 섭하게 하시네요. 형님이 뭘 한다고?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왜 아주버님께서 오시고 난 뒤부터 자꾸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냐고요? 됐다! 그만들 해라. 큰아들 승환 씨 부부가 동물농장에 오면서 벌어지기 시작한 수상한 사건들. 대체 이 가족에겐 또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는 걸까요? 농장 일로 분주한 영수 씨가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형 승환 씨가 낯선 남자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요. 아침 아임 딱 한 달만 시간 주세요. 예? 내가 선생님 회사도 가봤는데 회사도 잘리셨다면서요. 우리 동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여기가 저희 아버지 농장이거든요. 한 달만 딱 시간 주시면 제가 어떻게 썼는지 돈 갚을게요. 오늘은 그만 가주시고. 아버지가 알면 저 정말 큰일 나요. 선생님, 네. 제발 좀 잘 좀 합시다. 예? 예. 가족도 모르게 하실 거면, 예? 예. 잘. 아니, 승환 씨,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상황인 듯한데요. 뭐야? 휴가가 아니라 잘린 거야? 그날 저녁. 식사하세요. 자, 밥 먹자. 아이고. 또 풀이야. 아버님 보양하시게 고기라도 좀 굽지길 했어. 형! 형수님! 그 헤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요? 야! 너 몇 년 만에 휴가 받아서 온 형하고 형수한테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휴가? 형, 내가 낮에 다 봤거든? 형 회사에서 잘렸다며! 뭐? 아니,
무슨 소리냐? 아버지,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내부 비리를 보고 못 참고 좀 개선시켜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제가 잘렸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 네가 그 옳은 일 하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됐다.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털어놓는 승환 씨. 하지만 동생 영수 씨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치입니다. 다음 날. 야, 손영수. 그 지난달 매출 기록 좀 보자.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냐고. 뭔 이익? 아, 바빠 죽겠는데. 아, 도와줄 거 아니면 좀 나가. 야, 아, 형이 이래봬도 경영학과 나왔잖아. 우리 경영지표 좀 한번 세워보자. 야, 둘째, 그래도 이 형이 만약 우리 도와준다는데 든든하지 않니? 그래, 무슨 뭐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냐? 우리 농장만의 특별화된 전략으로 이 셀링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지금 날이 추워서 그렇지 날만 풀리면 유추에서 견학 많이 오니까 형은 제발 나서지 마. 야, 둘째야, 그 이번에 그 형한테 한번 맡겨보자고. 응? 아버지, 그럼 제 계획 좀 들어보실래요? 그럴까? 아버지! 아버지가 자꾸 형의 편만 들어주니 영수 씨 참 서운하겠습니다. 그날 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지 영수 씨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래? 형이 농장을 욕심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형님네 심상치 않다고 조심하자고 했지. 아버지가 형만 대학 보낼 때도 난 불만 없었어. 동물 똥 오줌 다 내가 치웠다고. 그런데 널 날로 먹겠다고? 설마 아버님이 형님네 농장 물려주시는 건 아니겠지? 지금 옆에 있는 입방점 좀 떨지 마.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어디 두고 보자. 며칠 후 승환 씨가 오랜만에 고향 친구 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어? 졸업 후 처음인 것 같은데. 네가 웬일로 나한테 연락을 다 했대? 영환이가 너 고향집에 내려갔다고 해서 이 동네에 답사 온 김에 연락해봤지. 답사? 아니, 너 무슨 일 하는데? 나 광고회사 하나 차렸다. 촬영지 답사 왔어. 그나저나 넌 되겠다 이놈이 이런 시골에서 뭐하냐? 아버지가 하주 농장 일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어쩌겠냐. 내가 그냥 슬슬 키워나가야지. 전국에 농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고생이 많겠다. 저,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도와줄까? 야, 아, 네가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야 나야 완전 땡큐지. 대체 준영 씨가 무슨 제안을 했기에 승환 씨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준영 씨가 승환 씨의 동물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이 남자는 또 누구지요? 승환아. 아유, 오늘 고생했다. 여기 내가 전에 말했던 장태훈 PD.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태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볼거리가 없네요. 아이, 그거야. PD님이 능력치를 발휘하시면 되죠. 왜 TV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연예인들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평범해서 촬영하기 힘들죠. 장 PD, 내 친구인데 힘들겠지만 좀 도와줘. 여긴 특색도 없고 시점이야 나오려나. 잠시만요. 아, 예, 국장님. 아,
촬영지 답사요. 뭐 별건 없고요. 승환 씨는 방송을 통해 동물농장을 홍보하고 싶었던 건데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 이런 게 없어요. 아버님 제발요. 아버지, 정말 귀 한번 주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아니 요즘은 피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동물 갖고 온갖 쇼를 다 한다는데. 동물을 혹사시키는 건 반대다. 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아버님, 저희가 피해 안 되게 훈련 잘 시킬게요. 저희도 특색이 있어야 하잖아요. 됐다. 지금도 충분해. 아버지. 아버지 기태 씨가 예상 밖으로 완강합니다. 방송 출연은 이대로 끝난 걸까요?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누군가 몰래 동물 사육장에 숨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그리고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기태 씨 농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했던 염소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게 여기 있냐? 얘 동물성 사료를 그 염색이 먹이면 위장병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거 사료 단장은 영수잖아요. 야, 영수 네가 그런 거 아니야? 난 아니에요. 에이, 그러는 형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니, 내가 왜? 내가 그럴 이유가 있어? 뭐라고? 에이. 그 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왜 나한테만 그래요? 난 아니라고요. 누구의 책임인지를 두고 결국 형제들 간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일인지 승환 씨 부부가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 이 염소 새끼들이 하도 삐쩍 말라가지고 살 좀 찌우려고 했더니 아니 얘네들은 풀만 먹냐고. 뭐라시오? 승환 씨가 범인이었습니까?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하, 이러다가 아버지 눈밖에 나겠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는 동물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신 뭔가 눈요깃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눈요깃거리가 필요하다고요? 어허, 승환 씨 부부 대체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요? 다음 날 동물농장에서 탈출한 돼지 때문에 인근 캠핑장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결국 온 가족이 출동해서 돼지를 잡은 후에야 사태가 수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승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인가요? 아니, 어떻게 얘가 빠져나갔어 그래? 아버지, 그게 제가 돼지 레이싱 훈련을 해보느라고요. 돼지 레이싱? 아니, 다른 농장에서 레이싱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그래서 저희도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뭐? 볼거리? 그런 게 괜히 그거 필요해? 저 사실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 농장이 너무 심심해서. 뭐? 방송? 그럼 그 진작 얘기해야지. 돼지달리 같은 그런 특색이 있으면 바로 출연이 가능한데 아니, 아버지가 동물들 갖고 그렇게 하는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방송 출연은 아무나 하나요. 이 사람이 이번에 힘 좀 썼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님. 그래, 아버지. 이번 기회 살려야 된다니까요. 다 우리 농장을 위해서예요. 아버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지. 아버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그래. 들어보자.
감사합니다. 결국 아버지 기태 씨는 큰아들 승환 씨의 계획에 따르기로 합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기태 씨의 농장에서 촬영이 잡혔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방송 촬영팀이 오질 않습니다. 승환아, 아니 방송 사람들 언제 오는 거냐? 그러게요. 아니 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전화 한 통 없는 촬영팀. 기태 씨 가족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유. 촬영팀은 대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그날 밤 승환 씨 부부가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가족들 몰래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다니. 승환 씨 부부는 대체 무슨 일을 벌였던 걸까요?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기태 씨의 농장이 소란스럽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농장을 찾아와 양들을 잡으려고 난리법석인데요. 뒤늦게 이 광경을 목격한 영수 씨 부부와 기태 씨.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 비기라고요. 난 지금 계약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비기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내가 여기 주인인데 대체 무슨 계약. 저기 아드님이 아버님 인감으로 여기 땅 문서랑 동물이랑 담보로 5천만 원 가져갔어요. 5천만 원. 네? 뭐라고요? 승환 씨가 아버지 기태 씨 몰래 돈을 빌렸다는 겁니까? 승환 씨는 대체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려야 했던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명예퇴직을 당한 손승환은 사채까지 끌었으며 주식에 올인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채업자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짐부터 싸자. 아버지 농장으로 가자. 뭐? 농장? 나 거기 똥 냄새 나서 싫은데. 아니, 그럼 다른 방법 있어? 빨리 짐부터 싸. 아버님!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손승환 부부. 이들이 아버지의 동물농장으로 돌아온 건 단순히 빚쟁이를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알 많이 나갔네. 그런데 도련님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가능하겠어? 내가 더 잘났다는 걸 보여줘야지. 빨리 아버님한테 농장 물려받아서 이거 팔고 서울 가자. 아, 근데 이거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농장에 매출을 올려 높은 가격에 팔고 싶었던 손승환 부부. 하지만 농장 열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순이가 없네. 이 문 누가 열어놨어? 동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이들은 사사건건 사고를 치기 일쑤였는데요. 이 변 상태가 왜 이러냐? 어쩌겠냐? 내가 그냥 순수 키워나가야지. 후배가 방송국에 피디를 있거든요. 내가 말해볼게. 아, 네가 그렇게 연결만 시켜주면야 나야 완전 땡큐지. 장 PD, 그럼 우리 PPL로 진행하는 거 어때? 5천만 원 해드릴게. 네? 얘는 그 1인 광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팀 방송과 관련된 업무도 많이 했던 분이더라고요. 자기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모 방송사 PD다.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하겠다. 그러니까 협찬을 해줄 수 있느냐 해서 대략 한 6개 업체에서 1억 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미리 송금 받아가지고 편취한 상황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훔쳐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렸습니다. 모 방송사 PD 행사를 한 그 사람의 명함을 근거로 해가지고 피해자분들이 그 모 방송을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전혀 있지도 않은 인물이고 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돼서 저희 경찰에 찾아오게 됐었습니다.
일단 주범은요 저희가 구속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PD 행세했던 분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했습니다. 임진영과 장태훈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야! 야, 인마!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인마! 이 사기꾼들아! 어제 동무들은 어쩔 거야? 어? 내 새끼들은 어쩔 거냐고! 아버지! 내 새끼들은 이제... 아버지!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고 손쉽게 부를 얻으려 했던 손승환은 결국 임준영과 장태훈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맙니다. 거짓으로 남을 속이면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 더럽힌다는 사실 이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